자, 이번에는 자 자이 스토리인데요. 첫 번째 유형 배울 거예요. 거듭제곱근의 뭐 정의 정도? 그렇죠? 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정의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실수인 것을 물어본다 그러면 너네가 이제 상식적인 거 개수로 했을 때 굉장히 상식적인 걸로 하면 돼.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진짜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짝수일수 생각해야 돼요. 자, 4제곱 해서 양수가 되게 할 거야. 그럼 상식적인 거는 풀마가 다 가능해요. 가능은 합니다. 이해 갔습니까? 네. 자, 그러면 풀마 중에서도 4번 곱해서 16 되게 하는 건 숫자로 봤을 땐 2입니다. 2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A가 될 수 있는 건 플러스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는데 어쨌든 뺐을 때 최대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중에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번에 B를 갈게요. 말 그대로 실수예요. 정말 상식적인 거죠. 홀수번 곱해서 마이너스 나왔다는 건 상식적인 거 딱 하나예요. 그러면 B라는 것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뺐을 때 A는 두 가지 가능하고 B는 한 가지인데 뺐을 최대가 되려면 너네가 빼더라도 큰 걸 선택해줘야겠지. 그쵸. 두 개 중에 누가 커? 얘가 크고 그 다음에 빼주면 정답이 5가 된다. 간단하게 풀 수 있겠다. 자, 다음은요. 우리가 은능이가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2의 세제곱근이 A래. 근데 A는 실수래. 그러면 2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를 찾아라 이런 말이죠. 자, 홀수번 곱해서 양수 나왔어. 그래도 한 개 상식적인 거. 홀수번 곱해서 양수든 0이든 음수든 실수인 건 무조건 한 개. 그러면 우리는 세제곱근을 또 표시해야 돼. 어쨌든 3번 곱해서 2가 되는 거는 모르니까 3번 곱해서 8 되는 거는 2라는 건 알아. 왜냐면 2를 3번 곱하면 8이 되니까. 근데 3번 곱해서 2 되는 건 모르잖아. 그러면 우리가 루트로 표시를 해주자. 어떻게? 3루트 2라는 녀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우리는 A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루트 2는 자, 다 필요 없고 B의 4제곱근이 루트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는 실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쉽게 생각하면 B를 4번 곱했 아니요 루트 2죠? 루트 2를 4번을 곱해서 B가 됐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A분의 B이기 때문에 뭐 하면 됩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알겠어요? 한마디 우리가 원하는 건 A 세제곱 부분하고요 B를 세제곱한 게 필요하거든? 이게 훨씬 나아요. 그러면 이거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거듭제곱 이렇게 지수로 표현하면 이거잖아. 그게 A인 거잖아. 그럼 A를 세제곱한다는 얘기는 여기 세제곱? 여기 세제곱한다는 얘기지? 네. 그럼 2야. 밑에는 2로 할 수 있다고. 그럼 이거 세제곱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럼 얘는 사실은 오케이? 얘 4제곱하면 뭐냐? 2가 두 번 나온 거니까 4지? 2의 제곱은 B다. 그럼 B를 세제곱해야 할지? 세제곱하고 곱해서 6제곱. 그래서 이거 2의 6제곱으로 넣어주고. 약분 되죠? 그래서 2의 5제곱. 정답은 32. 이렇게 가는 거예요. 36번. 자, 양수 K예요. 세제곱근. 자, 3번 곱해서 양수 K가 나오게 하는 상식적인 걸 A라고 하자. 그 A를 한 번 더 네 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거를 이거라고 하자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말이 참 많죠. 오케이? 자, K의 세제곱근이 A래요. 그 말은 A를 세제곱을 했더니 K가 됐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또 A의 네 제곱근 중에서 양수가 전음이래. 근데 전음이 그냥 다 필요 없고요 4번 곱해서 A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A는요, 오케이? 3루트 4를 4번 곱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럼 이게 A이기 때문에 여자 꽂아 넣어 안 넣어? 넣어야겠죠. 알겠어요? 그죠. 근데 넣더라도 이쁘게 만들어 놓고 넣자. 여기는 2의 제곱이죠? 그러면 2의 3분의 2제곱에 4제곱이니까 4를 곱한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2의 3분의 8제곱이죠? 이걸 넣자. 그러면 2의 3분의 8제곱에 세제곱은 곱하라는 거니까 슈락
하게 되면 2의 8제곱이 곧 K가 되는데 맞습니까? 2의 8제곱은 자 2의 10제곱이 1024거든요 여기다 4로 나누는 얘기죠? 4로 나누면 256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볼게요. 집합이죠? 네. A가 5와 원소, 5와 6이랑 원소 갖고 있고요. B는요 저렇게 5개 정도 있대요. 네. 자 C의 원소 개수가 몇 개인가요? 질문하는 거죠. 자 우리가 C에 대해서 조건 제시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A는 이 A 거, B는 B 거. 그러니까 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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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참고로 X는 실수 실수 실수. 알겠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거예요. X를 A번 곱했어. 근데 B가 됐대요. 그러면 X를이기 때문에 X는 이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B의 A제곱근. 그렇다면 뭐가 보여? X를 A번 곱했더니 B가 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원리적으로 접근하자. 이해갔습니까? 네. 그럼 X는 실수잖아요. 어차피 가능한 거 쓰는 거잖아. 그러면은 A는 고작 두 개밖에 없는데 저 새끼가 짝수일수야.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A가요 1번 A가 5라는 놈이라 그 5는 사실 홀수죠? 네. 이해갔어요? 그럼 얘가 홀수라면 상식적인 게 다 한 개씩밖에 안 나와. 그죠. 이 녀석이 음수든 양수든 다 한 개씩 나올 수 있거든? 그럼 다섯 개 가능한 거 아닌가? 그치, 다섯 개. 다섯 개 순서쌍이 가능한 거예요. 괜찮아요? 이해하시죠? 자, 두 번째는 A가 만약에 6인 짝수라고 한다면, 오케이? 짝수번 곱해서 음수 나온 거는 상식적인 게 없어. 하지만 양수들이 나오는 건 두 개씩 있기 때문에 두 개, 두 개, 두 개, 토탈 몇 개? 여섯 개가 가능하다. 그러면 결국 이 두 개를 합친 게 C에 가 갖고 있는 순서상 원소의 개수가 되겠다 할 수 있는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정답은 11개의 X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N 자체가 자연수예요. N은 뭐 2보다 크거나 같아요. 뭐 2는 빼라는 얘기죠. 자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서 당연한 개수죠. 어머 개수 너무 사랑스러운데. 자 여기를 N이라고 두고 여기 A라고 두는 거죠? 오, 이렇게 해석하겠다. 그러면 N이 지금 2죠? A가 마삼이죠? 네. 자, 짝수번 곱해서 음수 나오는 상식점도 없죠? 없는데. 빵!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자, 홀수번 곱해서 음수되는 거 하나죠? 짝수번 곱해서 양수됐지? 두 개. 정답은 3.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볼게요.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제긴 해요. 자 일단은 n이 될 수 있는 건 1을 포함해서 11까지 가능하거든요. 보통 자꾸 쌤이 얘기하지만 n제곱근이라고 되어 있을 때 요 n을 할 때 우리는 짝수 홀수만 나눠주면 돼. 그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상시적인 숫자 중에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음수가 나왔다는 전제에서 가는 거야. 자 마이너스를 자 이 짝수 홀수로 나누라고 했어 안 했어? 했죠. 했죠. 그래서 쌤이 1번 n이 모일 때 짝수일 때 나눠줄 거야. 이해갔어? 안 갔어? 네. 두 번째는 N이 홀수일 때로 한번 나눠볼게. 그럼 갈게. 마이너스를 짝수번 곱하면 얘는 양수가 나와야 돼. 그것도 무조건. 맞습니까? 그래서 이 조건을 우리가 풀려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이 양수가 나온다 하는 거야. 됐죠? 그렇게 하는 거야. 은행실수 나와야 되니까. 이번에 마이너스를 홀수번 곱했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나와야지 뭐. 다른 거 아닌가? 그래서 이때는요 이걸로 가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걸 정리를 해서 이 안에서 짝수를 고른과 동시에 심지어 저기 안에 있는 걸 또 찾아야 되는 거야. 그것들을 다 찾아서 더하는 얘기야. 간단하죠? 이렇게 우리가 나눠놓고 간다는 얘기야. 자 2차 부등식은요 음수 빼야 돼요. 이렇게 그건 아시죠? 자칫하면 저때요. 8점. 63 하면은 진짜 3하고 작으니까 가운데 오는 거 아시죠? 6. 자,
자, 이 안에 1차적으로 짝수가 되는 거는 4하고 4밖에 없네? 오. 맞죠? 5는 안 되잖아, 짝수니까. 아, 그치. 근데 4가 저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갑니다. 들어가! 오케이! 여기서 나오는 n 정답이 일단 만들었고. 이것도 같이 가는 거야. 근데 방향이 뭐... 방향은 똑같지는 않네요. 맞죠? 반대. 근데 얘는 좀 커니까 3보다 하고 6보다 하고 이렇게 되겠지. 반대겠지, 맞지? 양쪽 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홀수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것만 보면 너무 많다고. 근데 저 안에를 좀 고려해볼게요. 자, 3하고 6이랑 경계 저 안에 다 들어가. 그래서 양쪽으로 벌어질 거니까 여기 2에 잘랐고 11에서 잘라주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2 안에서의 홀수 찾으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2하고 2밖에 없으니까 막 홀수 다 없어요. 여기서 홀수가 되게 많네요. 7. 7도 있고 9. 9도 있고 포함이니까 11도 돼요. 얘네가 N이에요. 다 더하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20이죠. 20 이거는 11인가? 20에서 11 더하니까 정답은 31. 1번이 되겠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41번인데요. 지금 계산하는 거죠. 너무 쉬워요. 루트 4 보이시죠? 저희는 그냥 2라고 할게요. 자, 2의 세제곱이죠? 2. 그럼 상황이 사라지게 되겠죠? 2가 되니까 정답은 4. 1번이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는 지금 3루트 똑같죠? 그러면은 3루트 통일할 수 있어요. 같이 할 수 있다겠죠? 그럼 얘는 3이죠? 얘 3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3의 세제곱이죠? 3이네. 그래서 사라지니까 정답은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거랑요. 이거랑 차이가 있어요. 자, 사라지는 건 알아. 안다고. 너무나도 알아. 그런데 세제곱이라는 홀수이면 그대로 쓰세요. 홀수는 그대로 나와야 해서. 그런데 짝수면 플러스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로 그대로 나온다고 하겠어요. 그 얘는 2의 내제, 얘는 3의 내제곱이잖아. 그래서 3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정답은 1이 된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조심, 이거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 문제는 암산 되죠? 3이죠? 3. 끝. 자, 얘도 3이죠? 사라지니까. 자, 얘는요, 3루트상 똑같죠? 3루트로 박아주시고, 5 하나, 5의 제곱, 5의 세제곱이니까, 5가 되겠죠? 그대로 갈게요. 끝낼 필요가 없죠? 자, 얘는 이제 조금 생각해줘야 돼요. 자, 무슨 생각이냐면, 요게 2라고 생략되어 있어요. 2도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2는 안으로 넣어야겠죠? 그게 좀 나아요. 그죠. 그러면, 2는 제곱해서 들어가니까 4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2루트, 4, 6에 24고, 그걸 지금 4제곱한 거지? 네. 그러면 안쪽에 가로 안에는 이거랑 이거랑 곱한 거에 대한 루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4제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는 거잖아. 정답은 24.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자, 똑같이 4루트죠? 통일해주시고, 3이 토탈 3개, 4개입니다. 맞죠? 3의 4제곱이니까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죠? 자, 이 문제는요, 일단은 요거부터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고요. 요거를 해석할 건데, 이거 3차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제곱하면 요 놈이 되고요. 이거를 제곱하면 요 놈이 되고요. 두 개를 곱하고 플러스로 한 게 요 놈이 됩니다. 아하. 그러면 세제곱, 세제곱이에요. 알겠죠? 그렇네요. 그러면 이 녀석은 3루트 3의 세제곱에다가 3루트 2의 세제곱을 뺀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기다란 놈이 맞죠? 그 얘는 3이죠? 사라지니까 얘는 2죠? 네. 빼면 1이죠? 그 1을 나중에 따로 더할 겁니다. 자, 그럼 앞쪽에도 해서 얘 2죠? 자, 얘는요. 자, 마이너스 1에 대해 짝수 보여 안 보여? 짝수 보이시죠? 네.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짝수라서. 그러면 2에 2분의 6제곱이니까 3이죠? 그래서 2의 세제곱은 8이잖아. 8 더하기 1이라
9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요. 자, 이거 자체가 뭔가 이쁘게 나오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뭐가 되면 됩니까? 음수가 되면 되죠. 왜? 세제곱이라서. 플러스제곱이면 아내가 마이너스를 나와야지. 그렇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얘가 음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x제곱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전부 곱합니다. 맞습니까? 네. 부등호 방향 바꿔주시고. 근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니까 아래로 볼 록인, 근데 x축 위에 떠있다? x축 아래로 볼 록이면서 위에 떠있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왜? x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자, 짝수 판별식 갈게요. 마이너스 A를 제곱합니다. 자,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6A죠? 음수죠? 자, 0 되게 만드는 A는 0하고 6이죠? 그러면 작다라고 해주시면 가운데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연수죠? 1부터 5까지.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면은 이렇게 6, 6, 12에다가 15가 정답이 되겠다. 자, 다음 갈게요. 이 값보다 큰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거. 그럼 이거 정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겠죠. 달빛받다 해야죠. 그럼 저 가로 안 애가 앞에 안 보여서 이렇게 하고, 2는 세제곱으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갈 거고. 그럼 안쪽에 2의 제곱이 있었어. 세제곱으로 들어가. 그러면은 제곱과 세제곱이니까 5제곱이죠. 그걸 지금 세제곱 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럼 6루트 2에 5제곱을 몇 제곱? 3제곱. 자, 보통 이렇게 안 떨어지잖아. 근데 어차피 들어가도 약분 돼, 안 돼? 되는 거지, 이렇게. 맞죠?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얘는 뭐 2루트 2에 5제곱이라는 얘기죠? 따져보면 루트 32라는 얘기죠. 맞죠? 루트 32. 자, 루트 32는 이것보다 큰 거 자연수니까 뭐야?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제곱수 생각해봐. 루트 36이죠? 근데 루트 36은 몇이에요? 6인데요. 6이죠? 정답은 2번.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 51번. 자, 자연수 n에 대한 거죠? 오, 네. 자, 요 놈의 세제곱 중에 실수인 것은 f입니다. 솔직히 얘가 음수든 0이든 양수든 홀수 제곱근 중에 실수인 건 무조건 한 개라는 얘기야. 한 개인데요. 됐습니까? 홀수는 한 개인데요. 네? 맞습니다. 맞잖아. 무조건 한 개. 맞지. 홀수니까 홀수 중에 실수인 건 무조건 한 개야.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GN은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는 어쩔 수 없어. 빵. 되네. 그렇지. 결국 GN이 몇 개? 0개. 0개인 걸 찾아라, 이런 거죠. 그러면 얘가 0개인 걸 찾는 거야. 뭔 말이야? 요 놈의 짝수 제곱근 중에 상식적인 게 아예 없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얘기는 얘가 음수가 되면 되죠. 그래서 너무 쉬운데? 0하고 4. 하면 되죠? 그럼 0하고 4가 있고 가운데 있다. 그러면 n을 다 더하니까 1, 2, 3을 더하면 6. 정답은 3번이 깔끔하게 되겠죠. 53번. 두근이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라면 근과 계수의 관계. 근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이쁘게 못 나타나네요. 아쉽네요. 4제곱이네. 그렇지. 이쁘게 안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자, 두 개 근을 더하면 플러스 3루트 81이 나왔다는 얘기고, 맞습니까? 네. 자, 두 근을 곱하면 A가 나왔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럼 이거를 연립을 해주셔야지 뭔가 풀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A 자체가 A하고 B를 곱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적절하게 좀 섞을 필요가 있겠네요. 맞죠? 적절하게 섞을 필요가 있다. 자,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일단은 전체적으로 뭐 3루트도 있고 뭐 블라블라블라 되어 있긴 있습니다. 맞죠? 썰라. 자, 이거를 사실은 B를 대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는?
equal. 그래서 B는 3루트 맞죠? 근데 좀 뽑을까?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얼마야? 왜냐하면 3. 81은요 3을 4제곱한 거라서 3이 하나 나가 안 나가? 3루트 3 3 곱하기 3루트 3이라고 하면은 야 완벽하게 3루트 3 동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3루트 3이라고 바꿔줄 수 있죠. 3 곱하기 3루트 3을 바꿔주게 되면은 3루트 3이랑 동량이잖아. 그러면은 B는 뭐라고 볼 수 있다? 2 곱하기 3루트 3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량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치. 됐죠? 네. 그러면 B에다가 대입을 하면 A가 나오거든요? 네. 맞죠? 근데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A에다가 뭐 곱한 거야? B 곱한 거지? 이거 찾을 거야. 이렇게. 이해 갔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B 알았으니 제곱하면 된다고. 그러면 3루트 3은 일단 곱하기 맞죠? 곱하기. 자 이거 한 번 곱하고 내가 보기 편하게 한 거야. 한 번 더 곱해야겠어? 이해 간가? 오케이. 그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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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곱근이니까 3 아니야? 찍찍찍 이거 3이야 알겠어? 네. 4죠? 네. 12 4번이 정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4번 A, B, C 있죠? 네. 일단 이쁘게 만들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자, 6루트 10인 A. 자, 2루트 5인 B. 6루트 28. 자, 그럼 얘 만들어, 안 만들어? 자, 봐봐. 보통 너네가 대소관계 할 때 이거를 거듭제곱꼴로 만드는데 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잘 봐. 6이지? 응. 6이지? 응. 얘 6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죠. 있어. 몇 곱해? 3. 얘도 3 곱해, 안 곱해? 이렇게 올리면 되지. 그렇네. 따져보면은 위아래 타고 그렇지. 있네. 그러면은 결국 여기는 125. 25. 66이랑 똑같지? 66. 그럼 가장 큰 거? 윤호. 이 새끼. B가 1바. 그 다음 요 새끼. C가 2바. A가 꼴바. 마지막. 아씨 위치 또 바꿔야 돼. 그렇지? 그러면 왼쪽 순서대로? A, C, A, C, B. 정답은 2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게 되면은 잘 읽으면 된대. 그냥 A, B 해놓고 A를 탁 눌러 버튼을. 그러면 이게 된대. 글씨에다가 수를 넣은 값이 출력이 됩니다. 이게 나온대. 이거 쓰고서 Alt 버튼 탁 누르면 Q가 된대. 이거 나온대. 됐어요? 그럼 이제 하란 얘기야. 이 새끼들이. 새끼들이. 결국에는 X, Y, Z를 싹 다 하래. 아, 대소밖에. 진짜 할 거 드럽게 많네. L 2하고 64 있죠? 이게 A고 이게 B야. L을 눌렀어. 그러니까 이게 A, B니까 2고 64야. 그러면 64는 2의 6제곱이니까 6이죠? 네. 이거 6 나오는 거 됐어? 됐습니까? 여기서 또 R을 돌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야? 뭐 4루트 6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게 X야. 됐죠? 어렵진 않아. 그냥 귀찮을 뿐이야. 얘는 2루트 36인가? 네. 맞죠? R 눌렀으니까 6, 6이죠? 6의 제곱이라서 R 눌렀지? 네. 또 내. 6루트 13. 6루트 13이야. 오케이. 이제 거듭제곱 안 만들고 바로 표시할 수 있어, 이제. 아씨, 갑자기 또 얘를. 로그 2의 8. 로그 2의 8이지? 3. 3. 로그 3의 81, 4. 아니지? 그러면 이거 3루트 4. 이 세 가지 비교하면 돼. 맞죠? 자, 4지. 6이지. 3이지. 12? 12로 통 해결할게요. 그 여기는 3 곱해. 여기 3 붙이고. 10이 하니까 2 곱해. 2 붙이고. 얘는 10이니까 4 곱해. 4 붙이고. 그럼 안쪽 거름만 따져. 알겠어? 13이 제일 크지 않아? 6의 13은 8쪽에 108이네요. 안쪽에 108에 이거. 맞습니까? 어? 얘 169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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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6이, 아, 36이구나. 미안. 36에다 6 곱한 거지? 네. 아, 얘가 제일 크겠다. 216이네 맞지? 이 안쪽이 216 맞습니까? 네. 얘는 106. 얘는 169인가? 13의 제곱. 얘는 4를 4번 한다는 얘기는 16 곱하기 16이라는 얘기지? 응. 256. 얘 제일 크네? 그래서 누가 제일 대빵? Z가 가장 대빵. 그 다음에 X가 2빵. 그 다음에 꼴찌가 Y. 됐어요? Y, X, 정답은 3번. 3번이 되겠다. 다음 형이죠? 쭉 가겠습니다. 네. 자, 8은 2의 세제곱이죠? 네. 초반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얘랑 얘랑 곱하는 관계죠? 네. 이게 정답. 어. 다음. 자, 27은 3의 세제곱이죠? 네. 어차피 3분의 2 제곱한다는 얘기는 곱한다는 얘기죠? 3의 제곱. 정답은? 9. 9. 다음. 자, 다음 문제도 지수로 싹 다 바꿔요. 자, 4는요, 2의 제곱이죠? 네. 네, 2분의 3을 해야겠죠? 곱하기 2의 제곱이죠? 약분되죠? 2의 세제곱, 2의 제곱의 위치 똑같고 곱하니까 3하고 2가 더하는 거지? 2의 5제곱? 5제곱은 32. 32. 다음. 얘는 또 뭐야? 아, 위치 똑같은 사례 나눴죠? 그럼 빼기 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지수끼리 계산이야. 빼기, 루트, 빼기, 2. 이거죠? 네. 분배하면 루트 사라지거든요? 네. 마마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 그러니까 2제곱. 3의 제곱. 9. 9. 자, 3의 4제곱이죠? 이제는 자, 이거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마이너스 2제곱. 더하면? 위치 같죠? 더하는 거죠? 3의 제곱 9가 정답. 다음. 자, 2의 2분의 1제곱이죠? 자, 2의 2분의 3제곱이죠? 네. 그러면 2분의 1과 2분의 3 더하면 2분의 4니까 2죠? 그래서 2의 제곱이라서 정답은 4라고 할 수 있겠죠?